이제 케이크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데코레이션도 이쁘게 하고요. 이제 이 케이크 박스에 넣어갖고 리본까지 딱 이쁘게 묶어갖고 파는 게 분양이라고 한다면, 경매 같은 경우는 리본은커녕 데코레이션도 없죠. 누가 내가 경매 나왔으니까 이쁘게 포장해서 경매 낙찰 받게 해야지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그 데코레이션과 그 포장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나 가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국토부에서 이렇게 태클을 거는데 인천시는 어쨌든 회사 개발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앞으로 좀 사업성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사건 번호를 바로 불러줘 보실래요? 2018 타격 506 379. 자, 여러분들 이 토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은 토지 가격이 상승해야 오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물이 있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래야 뭐 임대 수익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은 건물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토지값이 오르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장 큰 대기업은 뭐 LH가 아마 제일 큰 대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LH는 어떤 이제 국책 사업으로 이제 토지를 보상하거나 수용해서 그거를 건설해서 하는데 팝니다. 근데 그 팔 때 안 남기느냐? 많이 남길 거예요. 그리고 건설회사는 그걸 가지고 토목공사를 합니다. 토목공사를 해서 그 토목공사를 하는 상가부지를 이제 상가 어떤 분양하는 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죠. 그럼 이제 분양을 한다는 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나 실력만 있다면 LH나 건설회사처럼 해야 훨씬 더 수익이 크겠죠. 자, 경매하고 분양하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분양은 여러분들 그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이제 케이크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데코레이션도 이쁘게 하고요. 이제 이 케이크 박스에 넣어갖고 리본까지 딱 이쁘게 묶어갖고 파는 게 분양이라고 한다면, 경매 같은 경우는 리본은커녕 데코레이션도 없죠. 누가 내가 경매 나왔으니까 이쁘게 포장해서 경매 낙찰 받게 해야지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그 데코레이션과 그 포장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나 가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나온 물건은 평범하고 분양 사무실 가니까 화려하니까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보다 이제 약간 투자하는 질이 낮은 분들, 수준이 낮은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는 오히려 한 10건 중에 한두 건은 해코지 대놓죠. 해코지라는 건 두 가지. 물건에 해코지 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는 권리에 해코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는 뭡니까? 유치권 같은 경우. 유치권은 뭐 그냥 신고만 하면 받아주니까 그런 해코지를 해놓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해코지를 우리가 풀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풀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일 것이냐, 그걸 따져서 우리가 일반 매매 또는 분양가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가 경매가 나오면 굳이 해코지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 분양 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높게 낙찰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세권에 있니 아니면 역세권이 아니니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역세권은 얼마고 역세권이 아닌 건 얼마인지를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살 때는 역세권이 좋죠. 로열층이 좋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투자용이기 때문에 역세권은 역세권이 아닌 것보다 1억이 비싸다. 그러면 역세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서 시세 차익이 매매와 경매의 차이가 1,000만 원밖에 안 난다면 여기는 3,000만 원 이상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객관성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따라서 다시 토지 이야기로 돌아와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토지를 볼 수 있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고 이러실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더 큰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